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까먹었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연예방송.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모든 미끼를 잘건잘건 씹어서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아 많이 씹으시네. 너무 심으시네. 잘건잘건 너무 심으시네. 잘건잘건 심으시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던져주는 모든 연예 미끼를 저희들이 잘건잘건 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징어처럼 잘건잘건 씹어서. 박영원입니다. 박은경이에요. 네, 박하수다입니다. 너무 멘트 길게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좀 씹히신 것 같고요. 아, 좀 바꿔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식상해서 네. 좀 바꿔보려고 네. 했습니다. 바꾸지 마세요. 아, 바꾸지 마. 하던 거나 하던 거나 잘하시죠. 하던 거나 잘. 하던 것도 잘 못하고 말이야. 아, 나 이런. 아유, 어떻게 설 연휴는 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30시간 걸려서 대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 진짜요? 뭐 뛰어왔어요? 대구까지?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삼천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같은 동양으로서? 어, 만나셨어요? 연휴에? 삼천포는 저기 서구. 여기 송현동에 사시는. 아 이거 김선빈 씨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만났다고요? 어, 김만나 시작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 거기서 대구에서 만나셨어요 진짜?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진짜요? 예, 네, 저는 김선빈 씨를 전 연휴에 만나셨다고요 대구에서? 아니 에이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조작방송 저희 안에서 지금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는 거죠. 동양이다. 아, 동네다. 네. 이렇게 네.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 만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아, 하지만 요즘 근데 네. 대구 출신 그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활약이 많으세요.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저 김승규 씨가 서구죠. 그 다음에 저 김영희 씨 앙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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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우리 어머 어머 정 사장님 정태호 씨, 나 갈게요. 네, 뭐 그렇게 하는 김영희 씨가 수성구. 어, 수성구 전통적인 서울로 치자면 우리 전통이 성북동 뭐 이런 식인데. 어, 수성구 성북동이 부자동네 아니에요? 성북동. 아, 성북동이 부자동네죠. 평창동. 아, 뭐 그런 식으로. 전국구 방송해요. 네. 왜 대구 방송만 해요? 저희 아, 지금 TBC. 시작하고 몇 분째 지금? 어? 저희 TBC 같아요. TBC. 아, 우리 서울 얘기해요. 서울 얘기. 에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에 뭐 하셨어요? 설에? 예. 네. 별로 한 건 없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뭐 음식을 하는 것도 먹고 아니고 먹고 먹고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설거지했습니다. 설거지. 제가 설거지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하네요. 네. 네. 하경원 기자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 잘 갔다 왔고요. 사실 일요일날 예, 전 경남 김해인데요. 네. 일요일날 일부러 근무를 넣어서 아버지 집이 잔소리. 저희 아버님 요즘 바짝 결혼 여기 올라오셔서 기승전 결혼이군요. 기승전 결입니다. 아, 다 그렇죠. 미혼자들은 사실 설 연휴가 그렇게 그닥 상큼한 모임은 아니에요. 정말 그 명절은 네. 취준생들과 이 미혼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진짜 나는 취직하는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당당.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남현동에 잘 갔다 오셨고. 전 최대한 짧게. 제가 설 다음 날 전화 드렸어요. 다음 날 그랬더니 되게 계시더라고요. 그 본가가 아니라 지금 분가에 계시는데 왜 계세요?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통 서울 적적하고 사람 없고 막 되게 휑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혼자 평화를 찾았어요. 제가 평화를. 아직은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영화 겨울왕국의 네. 엘사와 굉장히 비슷하시다. 칩거를 좋아하는 우리 박선배 그런 얘기를 레디고 레디고 날 내버려둬 날 내버려둬. 박은경 기자는 나 혼자 살고 싶다. 아 뭐 그렇죠. 나 혼자 네. 살고 싶다. 이렇게. 저는 설 연휴 장가 좀 가라. 아 진짜. 네 그리고 네. 지난번에 그 우리가 별그대의 그런 아 댓글 소개를 하면서 예. 이제 어떻게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예. 아 좋습니다. 야 지금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가 그 댓글들이 좀 올라왔네요. 폭주했습니까? 폭주까지는 아닙니다. 2만 명이 달려가다 실패했대요. 스멀. 2만 명이 접속 불량으로 예. 안 돼가지고.
너무 인기가 있다 네, 보니까. 골든 라이너님 한번 예, 인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연히 6회 변호인 관련 회차를 듣다가 재미있어서 다른 에피소드도 다 들었습니다. 세 분 토크가 아주 재미지네요. 홍보만 좀 되면 순위가 수직 상승할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즐거 듣는 팟캐스트 중에서 유일하게 30위권 밖이라고. 저희 오늘 보니까 300위권이에요. 예. 330 되는 거예요. 뭐 매일 30위씩 떨어지고 있죠. 저희는 박스가 네 커요. 박스권 100에서 300 사이에. 우리는 뭐 크게 순위에 신경 안 쓰니까. 네. 그래서 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궁금해님은 그냥 가볍게 듣고 따라 웃을 수 있어서 재밌다. 어, 김 차장님 중간중간에 당황해하시는 것, 하 기자님의 차별화된 목소리에 빠른 어떤 말투, 어, 박 기자님의 역시 최고 뭐 이런 거 모두 모두 좋아요. 태극분들 동원하시지 않나요? 예. 박 선배 언니가 혹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언니 팟캐스트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까? 네. 가족으로서 좀 들어줘요. 아주 서로 좀 불가침이시더라고요. 네. 우리 자매분들이 서로 일에 터치 전혀 안 터쳐보고. 아, 저희 큰언니가 뮤지컬 배우를 하지만 한 번도 안 보러 갔어요. 제가 아니 한번 보러는 갔어요. 진짜요? 써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뮤지컬 담당을 할 때도 쓰지 않았어요. 오늘 한번 써줘야지. 네. 냉혹한 자매들. 저희 너무한 거 이거. 아유, 우리는 좀 냉정하게. 아. 재미 없으면 안 써요. 냉정하게. 예. 그럼 제가 대신해서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네. 이제 박 차장의 어떤 네, 그 그렇죠. 피자. 네, 그렇네요. 박 차장의 내기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박 차장이 누굽니까? 아이고 김 차장. 네. 미안합니다. MBS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아, 하도 저 부서 박 차장만 부르다 보니까 약간 노이로제가 너무 말 조이면 나가지고. 예, 어떻게 그 전 상황에 대해서는 하경원 기자가 좀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예, 피자에 저희가, 얽힌 예. 저번 주죠. 별그대 스페셜 저, 맞습니다. 김수현 전쟁 예. 해보였을 때 절대 26% 넘지 않고 박스권 형성한다. 김 차장이 네, 말씀하셨는데 호언 장담. 바로 보란 듯이 그 다음 주 26% 돌파해서 저희가 댓글 다신 분들에게 이제 피자를 소개를 했죠. 네. 네. 그때 댓글 달아주신 그 이모 청취자분께 네, 피자를. 근데 그분은 보내시면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자의 종류라든지 시간까지 아주 세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뭐 배송됐나요? 배송됐습니다. 어제 제가 배송했습니다. 어제 들으시면 꼭 꾸려주십시오. 네. 제가 배송했습니다. 근데 좀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7시 반 이후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7시 한 50분? 20분 정도 여유를 두고 50분까지 배달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저기 한 피자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자집 주인이 뭐라 예상되네요. 피자집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문하신 피자가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아. 안 된다고. 정말요? 그래서 아 너무하네. 이 사람 마치고 내가 그 계산까지 다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취소하시면 안 되겠다. 아니 내가 청취자와 약속을 지금 취소. 그래 내 약속이다. 이 선물해야 되는 건데 내가 취소를 어떻게 하냐. 이미 보낸다고 내가 메일을 다 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한다는 말이 그럼 그 비슷한 가격으로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아 다른 걸로 비슷한 걸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바꿨습니다. 아 그분이 그러니까, 피자 종류를 네. 정해주셨는데 혹시 맛이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맛 피자... 없으시면 두 박스 다시 드릴 거예요.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 차장의 어떤 이런 공약들은 좀 앞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하네요. 네, 네. 아주 네.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작비 안 나오는데 제가 다 자비로 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공연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주제 꺼들라. 그 주제에 맞게. 올해 오늘 주제가 8년이니까 정규편성 되면 쏘는 걸로. 아, 괜찮은데. 네, 8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난 주에 뭐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모집한다고. 아... MBS. 아 그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죠. 하지 말죠. 예. 아 왜 저희 전파를 왜 산적으로 이용하세요? 김 차장이 개인 방송국을 개인 차리겠다고 방송국을 저희... 지금 편집국을 휘젓고 다니시는데요. 이 얘기는 저 하지 않는 것으로 김만나 코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네. 하죠. 예. 김만나에 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만납니다. 오우. 누굴 만납니까? 제가 만납니다. 셀럽 제가 만납니다. 셀럽. 셀럽. 셀레브리티. 아 그거 셀레브리티. 미안하다 우리가 발음이 안 좋아. 전 무슨 외국인 줄 알았어. 아 선배가 집. 네 지난주 셀레... 가장 핫한 셀레... 연예인만 만나고 다닙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핫하지 않은 연예인은 만나지 않습니다. 가장 핫한 연예인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요. 지금 엄청 튀기네요. 아, 그냥 얘기하세요.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못 만났어요. 아, 제가 봤을 때 MBS 얘기하시려고 지금. 아닙니다. 아, 설 연휴가 겹쳐서 네. 이제 아, 스타들을 만나지 때문에. 못했다. 그럼 우리가 예고 김만나를 하죠. 그렇죠. 이번 주에 만날 예, 이번 주에 만날 스타를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에 하죠. 만날 스타는 가장 핫한 연예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몸매 뛰어납니다. 연기됩니다. 노래됩니다. 엄청납니다. 춤도 됩니다. 아, 엄청나죠. 네. 누구예요? 엄정화 씨. 아~ 금요일에 지금 예, 지금 녹화하는 녹음나는 날은 저 화요일이고요. 이제 금요일에 네. 김은석 차장. 그러면 아마 뵙는 날 방송이 되겠네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고 방송으로 가지 못 만났으니까 어떤 네. 어떤 그 기대하고 계신지. 엄정화 그러면 우리가 또 학창 시절 때부터 공약을 하죠. 엄정화 씨한테 뭘 행동을 공약을 하죠. 지금 인터뷰 나 없을 때 하세요. 옛날에 지금 박 기자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아, 요즘에 인터뷰를 가시면 너무 본인의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무리한 돌발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아, 좀 약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 지난번에 박은혜 씨 만났을 때 지금 명함 줬지 않습니까? 그쵸. 연락 안 오던데. 아, 박은혜 씨가 원래 워낙 기자분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좀 철철하게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명함을 인터뷰 때마다 드리지만 답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1%거든요. 예,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냥 예의상 받아놓고 매니저를 주거나 뭐 소각하거나 없애거나 그런 것 같은데 심지어 저기 협찬받은 옷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박은혜 씨는 명함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만나는 기자들한테는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아, 센스가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회자의 방 그때 근데 김만나요 왜 박은혜 씨 안 하세요? 아, 그래 그 지난주입니까? 안 하셔도 돼요.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 차장에게 한번 이렇게 쌍둥이 얘기를 한번 해봐라. 아, 쌍둥이 키우시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휘재 씨 쌍둥이 키우고 재호 재환이라고 이름도 알려줬어요. 김 차장한테 이제 토크의 써머시라고. 그랬더니 보자마자 긴장을 하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진만 찍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김 차장이 진짜 그 여기서는 되게 어떤 행동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막상 그 앞에 가면 얼굴부터 빨개지고 여기서는 기준은 회사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회사를 휘젓고 다니시는 걸 보면 예. 회사에서는 뭔가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 나가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편집국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본인의 방송국 MBS. 그래서 근데 연락이 안 왔어요. 박은혜 씨도 사람 보는 눈이 연락 안 왔어요. 실망이 큽니다. 봤을 때 그냥 영향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전 이미 두근두근 웬만하면 하시는 분이 웬만하면 하시는 분인데 아,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고 아, 네. 박은혜 씨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꼭 좀 한번 네, 연락 한번 네. 카톡 친구 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파일럿에도 잘 나오셔가지고 시청률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파일럿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주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면서 주제는 저 하경원 기자가 소개를 잘하죠. 아, 제가 예, 하경원 기자가 그렇죠. 주제를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아 이제 그 설 연휴 맞아서 이번에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맛보기, 간보기 아, 그렇죠. 프로그램 이제 방송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편성이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반기 예능의 흐름을 또 볼 수 있는 또 좀 시금석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 연휴 방송했던 약간 다양한 파일럿 좀 예능에 좀 한정되긴 했는데요. 그걸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좀 편성 가능성 그리고 파일럿 역대 좀 잘됐던 것들 아, 네. 재밌겠네요. 얘기해보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일단 목록만 좀 하경원 기자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그 지금 3일 거쳐서 많이 방송이 됐는데요. KBS부터 네. 할까요? 예. 30일부터 1일까지 네. 보통 방송된 걸 꼽았는데요. KBS는 이제 그 저번 이제 추석에서 했었는데 리얼 스포츠 투혼 그다음에 엄마를 부탁해 네. 31일에는 밥상의 신 음악쇼 그러니까 뭐 출산 음식 음악이 다 들어갔네요. 네. 예. 1일날은 좀 남북 어린이들 만나는 별친구가 나왔고요. 아, 네. 그다음에 SBS는 30일날 이제 김병만 씨의 또 다른 체험 예능 주먹쥐고 조림사 아 고생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일에는 스타 대 국민 도전자 페이스 오프 그다음에 MBC는 우리 AOA의 서른양을 날리고 아육대 했고요. 그다음에 30일날 그 스타 닮은꾼 최강전 그다음에 31일날은 기막힌 남편 스쿨하고 아육대 2부 이렇게 아육대는 파일럿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명절마다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예. 그래 아육돌은 이제 그만해 이제 애들 아, 그러면 아육돌이 아니에요. 아육대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MBC 그럼, 이제 예. 어? 그래서 시청률 결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1등은 전체 1등은
역시 김병만 씨가 아 주먹지구 소림사가 있군요. 9.7% 이제 닐슨 코리아 이제 전국 집계 기준으로 했을 때요. 9.6이 나와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밥상의 신이 9.6 그러니까 소림사가 9.7이네요, 그죠? 밥상의 신 0.1% 차이로 9.6으로, 근소한 차이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타 삼국공 최강전 이게 이제 8.4.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설날이나 연휴 그러니까 명절 때 좀 주목받는 예,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외국인 장기자랑에는 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아육대 뭐 페이스 오프 투혼 뭐 남편 숙구 이런 순서. 그러면 1위를 한 주먹지구 소림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주먹지구 김, 소림사는 예, 제가 보니까 아, 준비한 게 있어요. 김병만 씨 사진이 보이죠. 그러니까 김병만 씨와 다른 출연자들이 소림사에서 정말 무술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김문석 차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재밌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예. 보셨어요? 예. 봤죠.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아, 예. 예. 한번 쫙 훑어보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데 기사를 쫙 훑어보시고 다른 프로그램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기 소림사는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육중환 씨가 좀 웃기더라고요. 아, 육중환 씨가 너무 못하니까. 네. 그렇죠. 네. 육중환 씨가 좀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되니까. 육중환 씨가 좀 안 되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무기를 뭐, 들었나요? 육대사라고 그죠? 춘추대도 뭐 그런 거. 출연했어요. 관음장 있었던 거 있잖아. 오, 보셨네요. 보셨네요. 제가 기습 질문 하나 드려요. 네, 2014년에는 좀 충실하게 준비하기로 새해를 아, 진짜 괄목할 만하네요.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육중환 씨는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칼이 그냥 몸을 휘두르는 것 같은 본인이 저는 운전을 못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아는 그 기자 선배가 떠올랐어요. 어떤? 약간 쿵푸팬더 같이 머리도 좀 안 빗고 벌써 이 캐릭터 좋지 않습니까? 쿵푸팬더의 뭔가 제 육중환 씨는 보니까 나는 사실은 이게 육중환 씨 하는 걸 이제 제대로 보긴 처음 제대로 봤는데 그제는 뭐 그전에 한 것도 없었어요. 아, 없었죠. 무한도전 잠깐 나오고 이제 예, 나 혼자 산다 잠깐 나오고 뭐 그 정도였으니까 요번에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괜찮네 보니까 육중환 씨가 육대사 아, 이 캐릭터 조금 좋았습니다. 그 하경원 기자랑 누구를 좀 잘 봤나요? 저는, 여기 뭐 아, 저는 아무래도 김병만 씨 김병만 장우혁 뭐 김동준 니엘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김병만 씨 왜냐면 제가 뭐 올해 알아왔다 이런 거 떠나서 아, 왜냐면 김병만 씨기 때문에 기획될 수밖에 없었던 예능이거든요. 김병만 씨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갈 수가 없죠. 그쵸, 사실은 육대사 네. 있잖아. 육대사. 육대사는 그냥 어떤 다양한 캐릭터 중에 스코어고요. 육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중환 씨는 이제 다양한 캐릭터 중에 약간 못하면서 좀 재밌는 캐릭터를 그냥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예능적 재미를 그렇죠, 위해서 예, 그냥 그러한 거고 사실은 어차피 가장 흡사하게 이 수련을 흉내낼 수 있는 출연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정글법칙 2년 4개월 정도 하면서 그쵸. 진짜 자기만의 진짜 확실한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토크를 안 하고 자꾸 고생 예능만 하냐 고생만 하냐 근데 몸만 쓰는구나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토크 잘 안 됩니까? 토크는 너무 울렁증이 많고 제가 옛날에 2008년인가 처음에 이제 개콘할 때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말주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은 있어 보였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눈빛에서 많아 보이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 가면 더 심해져요. 울렁증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개콘에서도 달인도 사실은 뭐 말로 웃기는 코너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몸으로 이제 그 개그맨 입지를 다져오신 분인데 정글법칙을 통해서 되니까 대상까지 SBS가 주고 나서 야심차게 한번 소림사도 이번에 처음 어떻게 보면 한국에 개방을 했죠. 개방했죠. 예. 그런 했죠. 식으로 보면 안 되죠. 대상을 줬잖아. MVP 확 줬잖아요. 예. 그다음 계속 뽑아 먹어야지. 그쵸. 그래서 이번에 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쵸.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 둘 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생관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SBS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그 김병만 씨를 효과적으로 어떤 이용이라고 할까 그렇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김병만 씨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정글의 법칙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고생담을 그렇죠. 보여주기에는 소림사가 또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김동준 씨가 역시 외모지상 역시 아우 그냥 아 훈훈하더라고요. 곰밥돌 네. 아우 그냥 아니 잘생긴 애가 그냥 잘하기까지 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춤을 좀 추니까 네. 곰밥이 좀 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 이게 곰밥이 좀 되더라고요. 이 품새나 이런 것들이 안무랑 비슷하거든요. 순서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우혁 씨도 잘하더라고요. 그 안무 해봤던 분들이 잘해요. 그렇죠. 나중에 그 조선족 동포 스님이 장우혁 씨 보고 그때 H.O.T 팬이었다고 그것도 되게 신선한 장면이었어요. H.O.T 사실 되게 잊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정말 예, 정말 그 아 정말 오래가는구나 그런 생각들 했어요. 저는 사실은 요즘 이렇게 막
살 빼려고 이제 다이어트 하고 운동을 하는데 그 아침 수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와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그거는 못하겠더라. 아, 저는 많은 아. 여러 가지 수련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경악했던 게 계단을 거꾸로 그, 아, 엎드려서 그래.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어가는 건데 내려가는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겁니다. 와 도저히 못하겠어요. 거의 무슨 저기 심령 무슨 어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몇 번씩 그걸 해요. 또. 해내요. 그러니까. 6대4도 하던데. 6대4는 그냥 거의 뭐 굴러가는 수준이에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김병만 씨 하는 거 보고 거기 있는 그 스님들도 놀라잖아요. 놀라잖아요. 잘하잖아요. 아니, 잘하니까 그 단시간에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고생하는 거 정말. 그 사범이가 약간 눈. 옌첸이죠 옌첸.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선배가 달라졌어요. 옌첸 사부가 이제 병만 씨의 그런 내공을 알아보고 처음부터 막 시켜요. 일부러 괴롭히고 막 이것저것 시키고 때리고 막. 촉이 온 거죠. 예. 네. 그 잘하는 촉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 옛날에 나 하잖아 나. 근데 군대 갔을 때 모든 걸 본인 위주로. 이 내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전부 내 동기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전부 아, 콧물이 난다. 전부 딱 콧물이 나. 네. 전부 덩치가 자꾸 작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 혼자 이렇게 딱 있으니까 키가 크시잖아요. 키가 주차장은 딱 전부 쓰면 좀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나만 때려. 나는 내 물어봤어. 왜 나만 때리느냐? 그러니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 때리기 좋잖아. 이거 때렸다는 거예요. 저는 맥락과 맞지 않은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더 슬픈 게 뭐냐면 본인이 편집하시기 때문에 이 멘트가 편집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기 아 우리 채피디의 사고로 지금 편집권을 김문석 차장이 가져갔어요. 철저하게 본인 멘트를 살려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좀 무리한 김 차장의 멘트는 채피디한테 슬쩍 가서 좀 그것 좀 그래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들어보면 내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얘기 있었구나. 나 진짜 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뭔가 절박한 느낌 있잖아요. 끝날 때 이제 뭐 인사하는데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나 그 정규 편성을 한 듯한. 그 SBS도 사실 정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거대 제작비를 들여서 보내지는 없죠. 않겠죠. 에이. 아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뭔가 정글은 사실 조작 논란도 있었잖아요. 뭐 조작한다. 있었죠. 뭐 건강지다. 건강지다. 너무 좀 의심받으니까 차라리 좀 체험으로 주먹쥐고 시리즈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SBS에서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먹쥐고 소림사 아니 다음에는 뭐 주먹쥐고 뭐 딴 게 될 수 있겠죠. 뭐 이탈리아에서 피자 한번 만들어 본다. 이창주 부장님도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해보자. 제가 봤을 땐 김 차장은 주먹쥐고 디오가 있어. 늑대와의 춤을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요거는 좀 주목도 많이 받았고 재밌게 봤다.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예,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정말. 늘 이렇게 한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웃음을 터뜨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병만 씨의 힘. 10분이면 전체 프로그램 중에 5번 웃으셨어요? 10분에 한 번씩 웃었어요. 5분에 한 번씩. 네, 5분에 네. 한 2, 3분에 한 번씩 웃었어요. 10분에 한 번. 근데 사실은 저는 6대사 때문에 웃었습니다. 육종환 씨가 좀 약간 민폐 캐릭터인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별로 재미없더라고. 장미영은 좀 돈 많이 벌어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옥탑방에서. 망원동 거기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옥탑방. 고른백에 피는 거기서 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더러워서 그래. 자취생들 다 그런 게 아니고. 어우 진짜요? 어우 더러워. 어우 진짜 더러워. 그 뭔가 곰팡이 안 키워본 사람 없을까요? 어우. 아니 근데 너무 투표적인 리얼로 경악해. 아니 너무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불편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막 청소라고 하는데 대충 티슈로 닦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막 식탁도 막 그냥 바닥에다 밥 먹고 이러는데. 아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래, 그러면 안 돼. 돈 많이 벌어서 좀 그래도 좀 좋은데 좀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은 그럼 어떤 거 보셨는지. 예, 예. 아 이제 2위를 한 밥상의 신 자연스럽게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 야 밥상의 신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 관련된 퀴즈를 풀어봤죠. 제가 이 프로그램은 제가 끝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재미없어서. 걸스데이가 나왔는데. 그러게요. 그랬을 때 이민아 참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음식 관련. 박은혜 씨가 우리하고 인터뷰하고 바로 그쪽을 나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 내가 거의 한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한복 갈아입어야 된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하러 갔구나. 재미없더라고. 컨셉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음식 관련된 프로를 그 이제 퀴즈를 이제 18도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맛보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봤을 때 예. 안녕하세요 플러스 스타 골든벨 플러스 좀... 약간 먹방. 그런데 네, 그 섭외는 잘한 것 같은데요. 뭐 김신영 씨, 박은혜 씨, 뭐 대장금이니까 연관되고 김준현 씨,
네. 만나게 먹고. 예.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태진아 최양락 씨 같은 분들이 또 좀 구수하잖아요 입담이. 이런 태진아 중장년층을 노린. 네. 태진아는 바빠서 나갔잖아요. 홍진영 중간에. 씨도 그렇고. 근데 뭐 주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조화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별로였다. KBS 네. 그 약간 느낌의 예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을 좀 아, 무리 없이 쌓아내면서 약간 음식 관련 정보도 전하고 약간 보니까 그 스튜디오도 되게 고풍스럽게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상상 플러스 찍은 거기 약간 느낌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포맷도 비슷하잖아? 양쪽을 앉아서 그냥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상상 플러스의 비타민의 망령이 좀 보이지만 아무튼 좀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특출하다 이건 아니지만 두루뭉술하게 약간 두루두루 재밌는 KBS 특유의 약간 그런 느낌 좀. 뭐 어떤 장면이 재밌었습니까? 저는 그 아무래도 이제 먹방이었죠 먹방. 먹여주고 막 먹어보고 막 신동엽 씨 한번 먹여주고 네. 뭐 어떠냐 말해. 김준현 씨 먹방에 좀 주목을 많이 했어요. 아 김준현 씨. 김준현 씨가 이거 있었습니다. 이걸 개콘에서. 네 많이 편하게 헐렁헐렁 딱 이거 허물렁허물렁 딱 이런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뭐 맛있게 먹더라고. 요즘에 저 다이어트 하면서 좀 많이 배가 고프 허기지셨나 봐요. 네, 저 지금 이것 좀 먹고 싶으면 죽겠어요. 지금 앞에 저 다이제스트가 한 덩이 있는데 당에 떨어져가지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지금. 이게 그냥 그 다이제스트였으면 먹었을 때 이게 쪼꼬가 묻어있네. 네, 아 너무. 아 이건 그럼 하기 전에 내가 먹을게. 살 아, 제 것도 아니에요. 아, 살 빼야지. 아 제 것도 아니에요. 드셔도. 아니면 내가 먹을게요. 체육부 제공입니다. 아 예. 뭐 다른 프로그램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좀 아쉬웠던 거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막힌 남편 스쿨 혹시 보셨나요? 아, 전 아 보지 네. 못하셨구나. 김무석 차장 뭔가 아, 몰입되면서 보셨을 수도 있었을 거의, 것 같은데요? 거의 저희 내는데 TV만 보셨어요? 아 선배도 TV 샀어요? TV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내 TV를 새로 샀잖아요. 예. 그 TV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요즘에 하루 저커니 TV만 보는데 42인치. 네, 42인치. 그 남편 스쿨 어떤 분들 대단합니다. 여기 박준규, 이창훈, 정민, 정성호, 그다음에 연극 연출가 손남목 씨 이렇게 다섯 명이 나왔는데 누가 1세요? 뭐 박준규 씨가 그 기본적으로 좀 재밌고 아 근데 예. 자기야를 통해서 너무 많이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예, 좀 약간 식상한 느낌은 그렇죠. 그전에도 가부장제 편을 많이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새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이창훈 씨. 이창훈 씨가 이제 16살 연하랑 살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은 분이잖아요. 옛날에 꽃미남으로 유명했고 근데 이분이 정말 옛날 물건을 버리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가죽 자켓에 뭐 군 시절에 입었던 속옷부터 시작해갖고 막 90년대 드라마 대본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싸우는 그러니까 아내가 제발 버려라 이거 좀 정리해라 그러면 이창훈 씨가 안 버린다 이거 되게 소중한 거다 뭐 옛날에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아, 안 버리나요? 네, 저 옛날에 막 제가 기사 좋은 거 쓴 거 신문 다 모아놓고 어머 저 심지어는 저 창간 특집으로 담아놨어요. 아, 그래요? 지면으로. 어, 개인 방문관 잘하겠네. 수경 4, 5, 4주년부터 4, 5, 6, 7, 8 담아놨어요. 아, 아니 남자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저는 네. 되게 잘 버리는. 아, 여자분들 되게 잘 버려요. 네, 거든요.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 그런 거 지저분한 걸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 저도 그래요. 네. 육종환 씨 육대사와 거의 반대. 저는 그런 걸 도저히. 근데 그 집 안에 들어가기도 싫어 나는. 아, 저는 그릇 그림까지 딱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난 책장이 높낮이 이런 걸 싹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나 못 참아요. 아, 그건 좀 심하다. 제가 남편 스쿨 제가 안 봤는데 네, 약간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약간 이거 노린 거 아니에요? 식상해요. 식상해요. 근데 그러자고 네. 하기에는 또 재미가 뭔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처음에 왜 그 아빠 어디가랑 비슷하지 않냐고 했는데 그 나름의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추사랑이라든지 또 이제 그 쌍둥이라든지 좀 재미있는 애들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거는 오롯이 이제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다 보니까 그 손남목 씨 연극 연출가 하시는 분이 최정환 씨 남편이더라고요. 최정환 씨가 그 사랑과 전쟁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 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집 구경에 집, 빠져가지고 뭐 네. 그릇 구경, 네. 그릇 아, 이 집이 뭐 정리하는 거 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집이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되게 크고 그래서 그 집에 열중하면서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식상했다. 이런. 저는 진짜 식상한 걸 따지면 진짜 분노의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저 아육대 콩 얘기하고 싶어요. 아, 우리 AOA 우리 AOA 다치겠다. 사연장을 전력에서 이탈시킨. 이번에 소치가 있다고 해서 컬링을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냈어요. 근데
시청률은 꾸준히 나와요. 어때요? 이게 그냥 네. 장수 프로처럼 파일럿이라기보다는 그냥 명절마다 돌아오는 성룡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많은 소속사들한테 뭐 제가 물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울며 계좌 먹기를 하는 팀도 되게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통 보면 보통 이 아육대를 하면 그 아육대 하는 시간에 기자 뭐 현장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메일이 와가지고 며칠 날 오후에 뭐 촬영을 하겠으니 하면은 촬영을 14시간, 15시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돌들이 거의 많은 팀들이 통으로 스케줄을 빼야 돼요. 이렇게 빼면은 근데 잘 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또 다치는 친구들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른양에는 약간 예, 그 약간 이제 최근에 그렇지만 과거에도 약간 뭐 샤이니 멤버 중에서 다친 친구가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지상파 방송사의 이런 힘을 앞세워서 이런 뭔가 이 일개 이 기획사를 옥죄는 게 과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내가 왜 웃었냐 고 아,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김우석 사장이 나한테 이렇게 멘탈 붕괴되면서 다른 아니 그냥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딴 거 쓰고 이래가지고 웃었어. 아 나는 왜냐면 나는 다른 걸 해야 되거든. 아 다른 거 관심 없어. 선배 거 멘트 지금 해야 되니까.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는 하던 거 잘하시는 그러니까 뭐 아육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좀 억지로 끌어오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나고 너무 무리한 촬영 일정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얘기. 좀 처음에야 좀 신선했는데 지금은 대항전이 팬덤 대항전이 된지도 오래됐고 꼭 거기서 또 뭔가 문제 소지가 나오더라고요. 팬클럽끼리 그렇지. 싸운다든가. 그렇죠. 꼭 구설수에 하나씩 네, 그리고 올랐어요. 뭐 직캠이라 그러죠. 직접 찍은 카메라에서 뭐 아이돌끼리 얘기했는데 뭐 약간 입모양이 좀 이상했다든지 맞아 맞아. 뭐 거기서 뭐 따돌림설도 나오고 네. 뭐 열애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체육 잘하는 애들이 껴야 되니까 사실 딱 아이돌 아닌 사람들도 한 명씩 끼잖아요. 네, 뭐 그렇죠. 구자명시나 이런 분들은 마지막 시문에서 그냥 한 팀 다 묶어놨죠. 근데 체육 그 인출신 어떤 옛날 체육 네. 선수였던 사람들이 해서 걔네들 그들이 돋보이는 근데 구자명 분한테는 축구로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프로그램을 그 이름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위한 좀 억지로 좀 끌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차라리 진짜 MBC가 좀 생각이 있다면 아육대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서른 아육대를 하더라도 추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트로트. 아, 약간 중장년층 이상의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소프트볼 뭐죠 그 땅에 아 게이트볼 네. 좀 이렇게 물이 안 가는 스포츠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하는 것도 게이트볼 호텔배 약간 체육대 버전으로 게이트볼은 할아버지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장년층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허리나 이게 네. 다시는 우리가 없는 것들 네, 게이트볼 윷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대항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온 이순재 선생님이랑 뭐 신구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막 드라마 대항으로 붙고 그게 좀 더 가족적이지 않나? 아이디어 안 좋아. 무슨 KBS에서 나왔나? 공영방송 KBS에서 안 나왔나? MBC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첩장 것 같아요. 네. MBC 연봉을 하고 이런 분위기. 저도 뭐 네. 아육대 안 좋아합니다. 폐지로 좀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음악 쇼 얘기를 좀. 아 음악 쇼 예 저도 봤어요. 예. 아, 음악 쇼가 이제 노래를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컨셉인데 유희열, 윤종신, 이적, 유세윤. 샤이니의 종현 씨 이렇게 나왔죠. 예. 음악은 없고 농담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야기가 주로였죠. 어떻게 봤는지 다들. 예. 음악쇼가 아니야. 이거. 음악쇼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쇼다. 그렇죠. 이야기쇼죠. 음악쇼. 음악쇼라는 그런 낚시에 우리가 낚인 거죠. 사실. 너무 그냥 토크쇼 형식이다. 예. 유희열이란 이름을 보고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 한 시간 이상을 봤는데 보고 나니 아무것도 없더라. 저는 좀 음악은 없었다. 네, 멤버들 네. 식상했던 것 같아.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봤던 조합이랄까. 그래서 네. 좀 신선하지 않았는데. 일단 윤종신 씨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약간 라디오 스타를 그렇죠. 생각하게 하는 거였고. 그리고 약간 그 자리 배치도 말이야. 어? 딱 라디오 스타 아니야? 윤종신 가운데 딱 앉고 느낌이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윤종신 이제 그런 보면 네. 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적이나 유열 같은 분들도 약간 예능으로 소비가 많이 됐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새로운 거 없는 구성에서 새로운 거 없는 내용이 나왔고. 그 너무나 좀 수위나 이런 거는 최근에 좀 그 요즘에 JTBC 예능들 좀 많이 보는데 뭐 마녀사냥 설전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섞어서 약간 지상파에서 약간 수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컨셉 뭐 그 이상은 근데 뭐 먹히진 않았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얘기지만 그게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쵸, 세트에서 그 보니까 했잖아요. 여의도 공원에서 찍었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김이 계속 나오니까 출연자들이 그게 너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다들 그 무릎 그렇죠. 담요 덮고 하잖아요. 과학적이라는 느낌. 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볼 수가 없고 저들이 추워하는 게 보이니까 보는 나도 불편한 나도 느낌. 나도 추워. 네.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불편했었어요. 물 떨어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막 불편 막 시청자 입장에서 불편한 거지. 그 스태프들은 무슨 고생이야. 그 밤에 그러니까 좀 따뜻한 데서 하면 안 되냐고요. 시청자는 말이야.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돼. 동정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죠. 불쌍한 건 출연자들이죠. 굳이 뭐 그렇지 않았나. 뭐 이렇게 네, 대충 그렇습니다. 뭐 주요 프로그램들은 많이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 변천사 그러니까 파일럿을 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예전에도 파일럿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아니면 나 혼자,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다 파일럿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파일럿. 예, 그런 거에서 정규 프로그램 됐는데 이런 변천사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어떨까. 하경훈 기자가 좀 이런 거 잘하니까 분석을. 근데 뭐 제가 변천사를 막 연도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아니 안... 왜 이제 설 연휴에 일단 예, 밀덕 여행들 간을 보는 일반적으로 그 요즘 이제 예능이 되게 거대화됐잖아요. 요즘에는 보면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방송사를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너무 얼굴 이렇게 빠르게 쳐다보시는 꼬마 신랑처럼 네, 얼굴을 들이대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 하시는 근데 거의 제작사를 껴요 요즘에는. 외주 제작사. 제작사를 껴가지고 네. 하는데 그러면 버짓이 커지죠. 좋은 자금 규모가 커지니까 성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뜨고 이게 접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 가능성을 한번 간을 보자라는 뜻으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많이 됐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000년 중반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럿이라는 용어가 네, 그때쯤부터 네, 나온 것 같아요. 용어가 그랬고 네. 그다음에 약간 1박 2일도 어떻게 보면 1박 2일 전에 그 준비됐어요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강호동 씨 위주로. 그러니까 한번 요 포맷을 한번 떠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는 식으로. 근데 이게 원래는 주중이나 뭐 일반 그냥 분위기 가리지 않고 그냥 하고 싶으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부터 약간 명절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명절 때는 명절 특집프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외국인 노래자랑 뭐 가수 가족 노래자랑 했던 것만 계속 해왔죠. 하게 되니까 모창대회 뭐. 모창대회 이런 걸 하게 되니까 너무 좀 그 품은 너무 드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차라리 준비했던 걸 몰아가지고 명절 때 쫙 한번 해보고 서로 좋은 거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여주고 네. 또 간도 보는 어떤 시장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절 편성 비는 그걸 채울 수도 있고 새롭게 좀 출연하는 연기자들은 뭔가 이제 또 고용의 기회를 갖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그 가장 성공한 것은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그렇죠. 가장 최근에도 하게 됐고 작년 이제 추석 때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원래는 약간 좀 아빠 어디가 그때 되게 유행할 때라서 이 아빠 어디가 따라한 거 아니냐 맞아요. 강한 게 있었는데 결국 이 논란을 잠재운 건 캐릭터의 힘이었죠. 추사랑이 추사랑이라는 캐릭터는 추사랑이 그 어디에서 쓰러... 나오지 않나요? 아니 추사랑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규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정말 추사랑이 추사랑 더 보고 싶어서 추사랑을 더 보고 싶어서 저도 이번에 설에 내려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능은 거의 전파낭비라고 저희 아버님이 방송사 출신이신데도 믿으시지 않게 예능은 전파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추사랑은 되게 넉넉하고 보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두 분이 손주가 손주가 지금 그리우신 건지 추사랑보다는 빨리 놔드려. 제가 낳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웅동체도 아니고 선임신 후결혼도 나쁘지 않아. 선출산 후결혼. 아무튼 그래서 이 추사랑 캐릭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죠. 지금도 좀 안정된 승률을 좀 거두고 있죠. 네, 지금도 보니까 추사랑 비중이 높아요. 네, 그리고 추사랑이 처음에 나왔다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보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편집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조차도 정말 추사랑 정말 넉넉히 보거든요. 어떻게 애가 그렇게 잘 먹고 이쁜지. 그렇죠. 배가 볼록해가지고. 네. 그리고 어떻게 아니 애가 원래 그렇게 많이 먹나? 나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아. 아니 막 정말 밤에 일어나서 막 밥 먹고 이러잖아 손으로 막. 예, 막 포도는 거의 막 미친 듯이 먹고.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지. 예쁜 애가 예쁘니까 잘 예쁜 애가 잘 먹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혼혈이 질린 것 같아요. 어떻게 추성훈 씨의 뭐 죄송합니다만 외모가 굉장히 좀 투박한 편이잖아요. 근데 딸이 그렇게 귀엽게 나왔죠. 그러니까 역시 야노 시호의 힘인가. 야노 시호의 힘인지. 야노의 힘이었습니다. 야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성공한 거 따지면 저희 이제 박 선배 굉장히 좋아하시는 나 혼자 산다. 내 프로그램이죠. 박 선배는 약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나 혼자 살 것이다. 나 혼자 살고 싶다. 나 혼자 살고 싶다. 네. 옆집에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 남편도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 혼자 살고 싶다. 아니, 남편이 있을 거라면 남편이 옆집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아, 동거는 아니고 동창에서 미친년 됐어. 애들이 날 빼고 만나. 애가 미쳤다고. 약간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아니면 그런 거 있습니다. 남편 렌트.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나중에 좋겠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다 편집해 주세요. 아, 편집 안 해. 본인이 하신 거라고 살리지 마시고. 아, 편집 안 해, 안 해. 아니, 아무튼 이것도 약간 관찰 카메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만 씨 아까 얘기해서 말했지만 이렇게 대세를 잘 탄 것 같아요. 관찰 예능에 적합한 연예인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전에 빛을 못 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혼자 놔두고 개입을 안 하고 안 시켜야지 혼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지 혼자 막 노는 사람 있잖아요. 네. 뭐 김민준이나 이런 분들이나 뭐 혼자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합을 잘 짜는 합을 잘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네. 하는 혼자 사람들이 잘,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에피소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1인 가구 시대 그거 가지고 잘 됐죠. 그러니까 그 1인 가구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뭐 많이 나오지 뭐 식사를 합시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거의 시초가 나 혼자 산다. 가장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이거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방송사에서 신세계를 연 지금 프로그램입니다. 그, 네. 박 선배의 취향은 약간 그런 쪽이에요. 관찰 예능. 뭔가 네. 혼자 해가는. 그래서 인간의 조건도 거의 멤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신대. 아 진짜 너무 많이 봤더니 우리 가족들 김준현이 뭐 하고 뭐 김준현 씨가 뭐 하고 살 빼고 뭐 결혼을 했고 뭐 엄마랑 뭐 무슨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가족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파일럿을 보면 약간 관찰 예능의 특색을 봐도 알듯이. 이런 흐름들이 흐름을 보인다.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설 프로그램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좀 다양하게 나왔죠.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추석 때는 되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약간 KBS의 베끼기였거든요. 그때 마마도 그다음에 뭐 슈퍼맨 돌아왔다는 지금 약간 벗어났지만 그거랑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이제 경찰 예능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뭐 그 예. 데프코 나온. 네네네. 그래서 그걸 다 묶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뺏긴 게 아니냐. 뭐 그 꽃보다 할배 나올 때 마마도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KBS 예능국 그 CP하고 박태호 국장하고 이제 술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냥 돌직구를 날렸고 아니 또. 너무 지금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PD분들이 다 우리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외주제작국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뭔가 이상하다. 아니 왜냐면 자기가 꾼인데 촉이 오잖아요. 아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외주 제작사 입장에서는 또 모험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미 성공이 그 보장됐던 거, 보여줬던 거를 비슷하게서 좀 바꿔서 내야지. 그쵸. 안 그러면은 이제 위험도가 너무 그쵸. 높으니까. 완전 생판 그러니까, 엉뚱을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방송사 안에 있는 PD들은 오히려 좀 모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주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모험의 폭이 좀 넓지 못하지 또 않나. 각과 을의 또 그런 관계인가요? 그렇진 않지만 약간의 그런 하지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있죠. 유신의 폭이 좀 원래 정규직이 좀 넓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준을 봤을 때는 올해 좀 파일럿은 좀 비교적 다양했. 그렇죠. 뭐 출산기 엄마를 부탁해. 음식 퀴즈 밥상의 신. 그다음에 뭐 뮤직쇼 뭐 어쨌든 네, 이야기로 좀 흥해지는 뮤직쇼.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뭐가 정규 편성될 것 같은지 한번 점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선배랑 저는 약간 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차장기 한번 아예 그렇죠. 글쎄요 제가 보기엔 내가 뭐 많이는 안 봤지만 요즘에 많이는 안 봤지만 작주 타고 있습니다 요즘. 네. 많이는 안 보고 안 맞추는 걸로 작주 타시는 그래서 별 그때 피자 쐈잖아. 네. 네. 작주 타신 것 같아요. 네, 피클런 청취도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50만이야. 아, 진짜 아, 우리가 피클렛 청춘을 둘이 하고 수상한 그녀 했는데 수상한 그녀가 완성했죠. 그리고 우리 피클렛 청춘 완전 짜부러. 정석이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3위 하다가 5위로 내려갔단 말이야. 아, 수상한 그녀 재밌어요. 아, 네, 아니,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앞으로 우리 2014년 가보년 청말띠에는 우리가 예능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2014년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세요. 권투사를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얘기해주세요. 성격 참 미안합니다. 급하네. 미안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래서 혼자 빨리 밥 먹어야 돼요. 아, 나도 배고파. 빨리 밥 먹어야 돼요. 우리 식당분들 제일 밥 먹어야 돼요. 아니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얘기해야 빨리 간다니까. 이거 웃는 거 이런 거 다 편집하셔야 돼요. 빨리.
웃는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예측하기는 뭐 다른 건 사실 제가 뭐 별로 안 웃기더라고요. 뭐 다른 건 지금 파일럿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음악쇼 단발성으로 끝나죠.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뭐 고생시키고 추운데 그 고생을 왜 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밥상의 신. 아, 안 좋아 이거. 언제 나오나요? 답은. 밥상의 신도 아마 이 단발로서 끝났습니다. 끝날 것이다. 네. 팔도 이미 다 덜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없어. 팔도 위에 더 만주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갈 데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김병만 씨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주목지고 네. 소림사가 네. SBS의 육대사랑 같이 간다 그러면 육종환 씨랑 네. 같이 간다 같이 그러면 가면은 100% 같이 갑니다. 육종환 씨. 김동준 씨. 같이 간다 그러면 니엘은 좀 간당간당해요. 아, 니엘은 너무 외모가 별로. 약간 멤버를 그분까지는 되겠네. 그 정석원 씨. 아유, 저는 남의 남자 뭐 원치 않아요. 네. 무슨 말을 못하겠다 너희 둘이 예. 보니까. 둘이 내가 한마디 끝맺음을 못하겠다네 진짜. 맺으십시오. 저희 입에 자크 달고 네. 있을게요. 사실 내 별명이 또 자크 김 아닙니까? 깔아주면 안 하나요? 왜?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크 김이 왜 나와? 육중환 씨랑 같이 가고 몇 분의 또 멤버만 약간 교체만 해주면 또 한번 김병만 씨가 또 2014년 상반기는 아마 또 예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목지고 소림사의 정규 편성은 아마 다들 좀 예상하는 걸 것 같은데요. 아니, 내부 예. 예능 내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멤버를 뭐 추가하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경우에 누굴 좀 추천하고 싶은지 하경원 기자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좀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소림이니까 당연히 이제 동준군이나 아 그리고 소림사의 경우는 그런데 예. 예를 들면 뭐 아니 음식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가서 피자를 만들어 주목지고 피자집 그런 거면 약간 알렉스 이런 분들이 가잖아요. 아 그런 분 도로 식상해. 그래요? 너무 육대사랑 간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오히려 육대사가 낫겠네요. 그래. 육종환 씨가 그렇죠. 막또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제대로 된 거 나올지 모르잖아 또. 옥탑방에서 연계 연말에 주먹지고 소림사 아니에요? 자꾸 육중환에 육중환 씨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해요. 네, 육중환 캐릭터 자체가 좀 일단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경원 기자 말대로 그 주먹지고 소림사는 주먹지를 씻고 시리즈로 만들면 그러니까 좀 그 굴러갈 만한 상황들이 보고, 많으니까 보고 있어요. 아이템 좀 축적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규 편성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보통 개콘에 가도 이렇게 세 코너 하나 짜면은 3회분 정도는 미리 짜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한 회만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가지고 3회분까지는 아이템 다 만들어놔야겠다. 아, 3회는까지는 일단 간다. 아. 이제 당이 떨어지셔도 이제 헛소리까지 나오고 발음이 점점 부정확해지시고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쪼꼬하자 아까 저희 제가 아껴놓은 건데 네, 아유 김차장 하세요. 아유 내가 선심 썼네요. 선배는 뭐 정규 편성 하나 꼽으신다면 아 저는 다 그냥 그랬는데요. 그래도 뭐, 뮤직쇼에 한번은 조금 약간의 희망을 음악쇼? 걸어봐요. 음악쇼. 왜냐면 이런 음악에 약간 좀 수정 아까 우리가 얘기한 어떤 단점들을 수정해야겠지만 이런 컨셉의 음악쇼는 재능있는 방송인들은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음악이라는 소재가 지금 그쵸. 요즘에 볼만한 그 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모여서 생각. 그냥 예능할 생각하지 말고 음악을 좀 음악 얘기 좀 해서 네, 음악 그렇죠. 얘기를 좀 주로 했으면 좋겠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렇게 한번 꼽아보고 있습니다. 화경 기자는 저는 뭐 심정적으로는 약간 아이고 원래 이제 이 시청률 순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상의 신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진짜 의도만 갖고 택했었다면 엄마를 부탁해 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을 뭔가 했던 예전에 그 이경규 씨 나왔던 해피 버스데이인가요? 그러네요. 그게 진짜. 한번 이렇게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방금 애를 막 낳으면은 막 축하해주고 막 수술 이런 게 있었는데 뭔가 좀 산화 제한 시대는 아니지만 애들이 적게 나오잖아요. 산화 제한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아이 출생에 대한 고귀한 부분도 분명히 예능적으로 재미가 있는데 좀 약간 제가 프로그램 다 안 보긴 했지만 약간 예능적으로 뭔가 풀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좀 달다듬으면은 출산 예능이 오히려 또 세지평을 아 새로운 소재이기도 하네요. 진짜. 네, 생명을 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미도 마음을 주면서 KBS스러운 예능이다 그죠? 그렇죠. KBS스러운 거죠. KBS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능국에서도 좀 뭐가 어떤 교훈이 있냐는 걸 약간 에듀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 뭐 가르치려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아버님이 KBS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맨날 가르치시네. 네 기사에는 패기가 없어.
저희 아버지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저 말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팟캐스트 못 들으실지 모르세요. 아, 기사의 패기란 무엇일까? 강력? 네. 뭐 이런 날이 안 서 있다 이런 거. 육중화를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불효자입니다. 예, 폐기를 키우세요. 아니 정확한 지적이실 수 있죠. 예. 폐기를 키우세요. 폐기를 여기 배만, 여기 배만 키우고 있어요. 그럼 뭐 아버지. 이렇게 마무리를 네. 어떻게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끝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예. 자, 다음 주 뭐예요? 알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댓글 네. 달아주세요. 다음 주 네. 주제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 그 설 연휴에 바쁘다 보니까. 방금 마감하고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앙대요. 이런 거 앙대요 집중탄구 이런 거 어때요? 그러게요. 앙대요 집중탄구? 아 죄송합니다. 당이 들어주신 건 맞아요. 요즘에 내가 개콘에 꽂혀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제, 인사를 한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과장된 몸짓 개그입니다. 본인이 어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붙잡고 막 유튜브에 올리신다고 막 찍으시는데 표리부동하시네요. 네, 표리부동하시네요. 네, 이미 70% 촬영 끝마쳤습니다. MBS. 네. MBS. 개인 방송국. 네. 다음 주 수요일쯤에 아마 방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24시간 오늘 밤새도록 편집하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 김문석 네. 차장표 관찰 예능, 예. 관찰 편집국 예능 예능일지는 모르겠어요. 관찰 편집국 프로그램을 네. 보실 수도 있겠네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제가 살짝 맛보기만 살짝 살짝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재밌어하더라고요. 빵빵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저희 반응 실명제하죠. 누구 이름 밝히고 얘기하는 거. 밑도 끝도 없이 반응 좋았다. 반응 좋았다. 네. 아, 주변에서 김모 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김무성 차장이 그런 것 같은데 본인 칭찬하는데 네. 네 이렇게 그렇, 인사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인사한다고 또 이제 MBS 광고로 흘러갔네요. 예,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사유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팟캐스트의 사유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예. 인사 예 오늘 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건강하게 웃으면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문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